이게 지금 새 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객님. 새 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란 지단을 한번 구워볼게요. 생각해보세요. 어머나, 우리 집에 있는 팬 뭐 하나 하고 애들 다른 거 계란후라이 해줄라 치면 그렇죠. 눌러붙고 뭐 난리가 나서 아예 못 써요 하실 텐데요. 몽크로스가 홈앤쇼핑에서 시즌6까지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십시오. 아래쪽은 아예 익지도 않았고요. 위쪽보다 서서히 이제 익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벌써 주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어머님 이거 보세요. 어머머. 이거 보세요. 아직 보이시죠? 익지도 않은 계란 지단이요? 예. 예. 무슨 아이들 가재 수건처럼. 그러니까요. 이렇게 스텐 조리도구 벅벅 써가면서 쓰실 수 있도록 드릴 텐데 이마저도 두 개. 원 플러스 원 똑같은 거 가장 많이 쓰시는 거 그럼요. 많이 쓰시라고 두 개 드릴게요. 여기 요리하다 보면 이런 당류가 우리나라는 요리 많아요. 네. 어우 넘쳐 흐르면 다 찐덕찐덕 난리가 날 텐데. 보이세요? 세상에. 물한 번만 딱 끼워주면은 설거지조차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매일매일 막 쓰기 좋은 프라이팬 바로 몽크로스고요. 자 여기에 어머나 35,000원대 이렇게 깊이감 좋은 웍이 들어가요. 35,000원 상당의 유리뚜껑 호환 다 되는 거 드리면서 냄비도 아쉬웠는데 드립니다. 파티 웍도 28cm 깊이감 깊게 해서 드릴게요. 김치가 보이세요? 싹 포기째로 들어갔죠. 네, 이렇게 찍히는 거 보이세요? 세상에. 워낙에 착 요리가 되죠. 등갈비도 도대체 몇 대가 들어간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요즘처럼 입맛 없을 때는 우리 아이들, 남편 이렇게 뭉근하게 해서 묵은지 김치찜 칼칼하게 끓여주면 없었던 입맛도 싹 돌아올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사과 프라이팬 32,000원 따로 비싼 거 아시죠? 예. 다 드려요. 그렇죠. 주말에 조금 입심심할 때 뭐 없을까? 이렇게 꼬치구이 하셔도 너무 좋고요. 계란말이 끊이겠다. 계란말이는 버릴 부분이 없어요. 그럼요. 딱 맞출 수가, 각을 맞출 수 네모는 있다니까요. 네모는 금양이 다르니까 굉장히 비싼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다 넣어드렸어요. 심지어 캐서롤까지. 요즘 안 그래도 여기저기 돈 들어갈 게 많은데 네. 레스토랑 가지 마세요. 집이 레스토랑이 됩니다. 캐서롤이 비싼 거는요. 요게 그냥 모양을 내기 위한 그릴석이 아니라 네. 이런 스테이크를 올렸을 때 육즙을 싹 잡습니다. 그러니까요. 고객님 요런 고기 두덩이는 퇴근 시간대 있죠. 타임세일할 때 싸게 좀 사오셔다가 이야 육즙까지 쫙 잡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코팅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이세요. 뭐 소스까지 따끈하게 네. 그 자리에서 식탁에서 바로바로 다 같이 요리해 드실 수 있는 거 매끈매끈하게 코팅력까지 자랑을 하는 몽크로스니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캐서롤은요 이대로 워낙 예쁘니까 짠 짜잔 바로 테이블로 가져가셔도요 테이블 네. 웨어처럼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비싼 기물 많아요. 이렇게 매끈매끈한 코팅까지 자랑합니다. 그러니 방송 때마다 8,000세트 넘게 매진도 3회나 됐었는데